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피터앤랩스 제품을 소개하게 된 쇼호스트 김상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내 피부에 뭔가가 나셨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잡티로 고생하셨다면, 내 피부에 요즘 너무 건조해서 내 피부에 무슨 일이 생기셨다면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터앤랩스의 잡티 세럼과 함께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 김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번 들어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뭐 여쭤보셔도 제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는 방송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피터앤랩스의 잡티 세럼 들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가격 구성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 오늘, 할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원래 42,800원 하는 제품을 2만원보다 조금 더, 2만 300원 정도 할인해서 22,500원에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생겼어요. 피터앤랩스 제품. 요렇게 세럼을 드리는데 이만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본품에다가 30ml 용량 추가해서 드릴 겁니다. 30ml 용량에다가 20ml 용량 추가해서 총 50ml가 나가는데 22,500원이에요. 얘가 지금 30ml 저희 지금 추가 사은품에서 요만하게 팩으로 나가요. 20ml 추가해서 드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건조한 날씨에 좀 추가해볼 화장품 혹은 내가 지금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고생한 내 피부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왔어. 이 잡티가 조금씩 올라왔어.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피터앤랩스 잡티 세럼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름도 잡티 세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뭔가 잡티에 좋은 게 들어가나 보다. 어떤 게 들어갈까 고민, 어떤 게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저희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일단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여러분들이 잡티 관리 해드릴 거예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세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요, 비타민의 일종으로 우리 사실 피부에 이 비타민을 바르기 시작한 건꽤 오래됐잖아요. 비타민 앰플도 있을 만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잡티하면 이 멜라닌 색소에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돌아다닐수록, 활성화가 될수록 뭔가 잡티가 일어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상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요, 이 비타민 성분이 이 멜라닌 색소가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잡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을 햇볕에, 우리 올해 가을 어땠어요? 저는 올해 가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올해 가을 너무 길었잖아요. 보통은 수능 날 되게 춥고, 수능 날부터 한파가 시작되고 추워질 텐데, 올해는 수능 날도 따뜻했다. 그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을 날씨가 되게 길어서, 저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가을 햇볕에는 타는 것도 모른다고. 날씨가 좋은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날씨가 좋아서 돌아다닐 우리는요, 이 가을 햇볕에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받으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바르면, 아우, 이제 좀 나가볼까 하는 것처럼, 멜라닌 색소도요, 햇볕을 받는 순간, 아유, 이제 피부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 순간, 이제 피부에 잡티나, 뭐 피부에 주근깨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피부에 걱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은요,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기지개 피면서 돌아다니려고 할 때, 멈춰. 그대로 다시 앉아. 일어서지만 다시 앉아. 이렇게 멜라닌 색소의 활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요즘 들어 건조한 피부에, 건조함도 고민이시고, 뭔가 요즘 들어 이 건조한 피부에 났던데 잡티도 고민이시라면, 저희 잡티 세럼 넣으세요. 추가해 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추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세럼 타입으로 나와서 그래요. 잡티 세럼입니다. 세럼 하면요, 여러분들이 바르시는 단계 자체가 스킨 다음에 바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닥터하고 나신 다음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화장품 쓰시던 라인에 하나 이렇게 톡 추가하시기 좋은 라인이고요. 제가 한번 제형감 설명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럼 타입이라서 그런지 일단 저희가 스포이드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고급스럽게 위생적으로 저는 지금 손에다 짜고 있지만 얼굴에다 그대로 톡톡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장품에 내손달 일이 최소한으로 줄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탁 짜면요 이렇게 싹 흐르는 거 보이실까요? 그니까 세럼 타입인데 너무 워터리하지 않아요. 너무 토너 같지 않으면서 적당히 콧물 같은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만 촥 롤링 해볼게요. 근데 벌써부터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럼 타입에서 세럼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거든요. 이 발림성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세럼이라 하는 거는요. 귀에 세럼 다음 단계에 발라야 되는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럼 위에요. 여러분들 에멀전, 로션, 크림, 아이크림, 영양크림 다 올리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메이크업 하시는 여성분들은요. 여기다가 뭐 파데나 기초 화장품 올리셔야 되는데 세럼부터가 흡수가 안 되기 시작하면요. 세럼부터가 뭔가 겉돌고 뭔가 내 피부에 흡수된다는 느낌이 안 받고 겉돌고 이러면요. 그 위에 화장품들이 다 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세럼은요. 일단 흡수력 너무 좋아요. 저딱네번 롤링했어요. 게다가 방울도요. 굉장히 많이 짠 다음에 딱네 번만 롤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발랐을 때의 느낌은 뭔가 흡수는 다 됐는데 뭔가 살짝 코팅되어 있다는 느낌이 뭔가 수분막으로 한번더내 피부를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이게요, 제가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성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알란토인 성분과 판테놀 성분이 들어갔어요. 알란토인 성분과 판테놀 성분, 나좀 화장품 많이 써봤어. 나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봤는데, 저 성분 다 아는데 하셨을 거예요. 어떤 성분인지 제가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의 피부 장벽이라고 하죠. 피부 장벽. 그러니까 피부 장벽은요, 내 피부에서 공기로, 외부로 수분을 뺏기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수분 장벽이에요. 이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이 알란토인과 판테놀 성분이에요. 그래서 바르셨을 때는요, 뭔가 흡수는 다 됐는데 보송보송해요. 근데 느낌이, 피부의 느낌이 뭔가 수분막이 한번더 이렇게 감싸진 느낌이 딱 들어요. 이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샤워하고 나왔을 때 바디로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 등이 막 따가워요. 건조해서 등을 긁지도 못하는데 가렵고 따갑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손이 안 닿는데도 어떻게든 바디로션 바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피부에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목도요. 이 히터 바람의 직격으로 받다 보니까 목도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이 건조하다는 날씨를요, 온 몸에서 느끼고 있는 게 요즘 날씨예요. 목도 건조하고요. 제 피부, 몸 피부도 건조한데 피부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게왜 그러냐면 내 피부에서 바깥으로 수분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깥의 공기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내 안에 피부에 있던 수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시려면 요즘 같은 날씨에 뭔가 이 건조해서 화장을 올리셨을 때 뭔가 이 건조해서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안 받으시려면 물론 수분 크림으로 수분감을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잠궈주셔야 돼요. 수분을 채워주신 다음에 잠궈주셔야 돼요. 그게 알란토닌 성분과 판테놀 성분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수분 채워 놓으신 거 잠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이 건조함을 조금 건조함에 도움을 받아 보시던가 혹은 저 요즘 건조해서 겨울에 가을에 야외 활동 많이 했더니 피부에 잡티가 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같이 알아보세요. 같이 도움을 받아 보시면서 요거 하나만 탁 여러분들의 기초 화장품 라인에 추가해보세요. 추가하시기 또 너무 좋은 이유는 또 뭐냐면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저희 그래요. 요즘 화장품 보면, 저도 많은 화장품을 방송에서도 다뤄보고, 많은 화장품을 제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바꿔서 써보면서 느껴봤던 건 뭐냐면, 요즘 화장품 성분은 다 좋아요. 좋은 성분들로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분에, 함유량도 보셔야 돼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 좋죠. 근데 좋은 성분들이 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쓰는 스킨에도 좋은 성분 많이, 내가 쓰는 로션에도 많이, 내가 쓰는 수분 크림에도 많이, 내가 쓰는 영양 크림에도 많이 들어갔다면, 이 라인을 다 바르실 때내 피부에 올라가는 이 좋은 화장품 성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걱정하셔야 돼요. 이 화장품의 전성분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수분 크림에 있던 전성분의 양, 약 30여 가지에서 많으면 50여 가지 됩니다. 영양 크림도 비슷하고요. 로션도요.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만 바르면 상관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킨도 발라. 로션도 발라. 수분 크림도 발라. 영양 크림도 발라. 내 피부 위해서는요, 물론 나는 내 피부를 위해서 좋은 성분들을 바르시는 거겠지만, 좋은 성분들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발라봤자, 내 피부에서 그날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양 오버해서 바르시면, 피부에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고, 내가 긍정적인 뭔가 내 피부에 도움을 주려고 샀던 내 화장품들이 섞이는 순간, 어머, 어머, 좋은 성분들이 다 남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피터앤랩스 제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 피터앤랩스는요, 이런 성분들의 함유량까지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네 건, 저희 잡티 세럼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지금 날씨에 잡티랑 이 수분 방벽 이것만 케어해 드릴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 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과 관계없는 성분들은 과감하게 다 뺐습니다. 이제 5959 우쭈쭈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제 피터앤랩스 잡티 세럼은요. 잡티와 수분 방벽과 방벽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들은 과감하게 다 뺐어요. 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하실 때 저희 세럼만 바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성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분들 다른 화장품에서 챙기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잡티를 관리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조한 피부에 저희 피부에 수분 방벽을 피부를 수분이 나가지 않게 잠가 주실 거면 저희 제품으로 하셔야 돼요.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하신 피부에 혹여나 성분들이 과다해질까 봐딱그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란토인 판테놀 성분 이외에 10여 가지 성분 빼고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자체도 너무 투명하잖아요. 너무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순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가하시기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과장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희 세럼 하나만 바른다고 피부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잡티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는, 저희 선택과 집중을 한 피터앤랩스의 잡티 세럼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좋은 세럼들 많지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성분의 과다한 노출에, 이 피부가 좋은 성분에 과다해서 노출하는 거 저희는 못 보겠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게다가 가을 햇볕에 너무 많이 돌아다녔더니 좀 잡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걸로 하시면 돼요. 저희 걸로 추가하시면 돼요. 세럼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너와 스킨, 그 다음 단계에, 로션 전 단계에 바르시기 너무 좋은 세럼 타입이기 때문에, 발라주세요. 게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에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오늘 가격도 너무 좋은 날입니다. 저희 원래 30ml, 요만큼. 30ml만 드리는데도 42,800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구매에 성원을 많은 분들이 간증성 리뷰를 달아주시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요렇게 30ml에다가 20ml 요렇게 동일 성분이 들어갔지만 팩에 담긴 20ml 더 드려요. 그래서 50ml가 나가는데 4만원대냐고요? 아니요. 저희 오늘 이런 피터앤랩스의 잡티 세럼 50ml가 가는데 22,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구매하셔야 되냐면요. 바로 지금 구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설명 끝났어요. 저 지금 잡티 세럼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되는 타이밍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30ml에 42,800원 하던 제품 50ml에 용량도 늘리면서 가격은 낮추면서 22,500원을 드리는 셀럽247의 김상진 쇼호스트와 함께하는 방송 피터앤랩스 제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나는 경우는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제품이 너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가격도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좋은 제품과 함께, 좋은 가격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리라 하면요. 관리라 하는 건, 몸매 관리도 그래요. 피부 관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관리라 하면 어떤 관리냐면, 집에서 내가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관리가 저는 좋은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는 꾸준해야 돼요. 운동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그렇고, 꾸준하게 하셔야 뭔가, 변화가 보입니다. 우리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 저 우리 그냥 봐도 임상 실험도요. 한두 달, 3개월 요렇게 보거든요. 운동도요.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두 달, 3개월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집에서 쉽게 하셔야 되고요. 딱 이렇게 성분도 확실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발라보셔야 되고, 내가 떨어져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 딱 피터앤랩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면요, 50ml에 22,500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여러분들의 잡티와 특히나 요즘같이 건조한 내 피부를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어떠냐면, 저는 좀 그래요. 저도 화장을 하는 직업 군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남자치고는 화장품을 되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구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는 심지어 가을 화장품이랑 겨울 화장품도 좀 다르게 들어요. 왜냐하면 가을보다는 겨울이 조금 더 건조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이 찬바람이 불면 화장품이 되게, 뭐랄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사막같이 뭔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갈라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옛날 과학 시간에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해저 화산이 분출되면 이렇게 쫙 이렇게 겉표면으로 이렇게 대륙이 형성되다가 화산이 계속 분출되면 겉표면에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제 화장에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찬바람이 많이 불수록 그러면 찬바람이 너무 추워 하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갈라진 피부가 걱정돼서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되게 광나는 화장품 이런 걸 많이 선호했었는데 제가 기초 화장품이 좀 부족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세수하고 나올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뭔가 건조함이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에 기초 화장품 라인을 다 발랐는데도 자다 일어났는데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피터앤램스 세럼 추가해봐야겠다 해서 추가했는데 확실히 세럼 타입을 추가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발라왔던 내가 선택했던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제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예민하다고 느껴왔고 그래서 화장품을 쉽게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 하나하나 다 보고 이거 기초 화장품 내 피부에 발랐다가 뭐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화장품 성분 하나하나 다 골랐는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쇼호스트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피부에 대한 얘기 하다 보면 다 그런 거 있죠. 저는 저만 이렇게 예민한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다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피부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기초 화장품 고를 때 선뜻 뭔가 바꿔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피부 예민하잖아. 근데 저희 피터앤램스 제품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추가하시기에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성분이 10여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연유래 성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유래 화장품이라고 지금 고르시는 여러분들 예민한 피부에 바르시는 순한 화장품도 크림도 보통은 30여 가지에서 40여 가지 적게는 20여 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딱 여러분들 잡티에 좋은, 여러분들 잡티에 좋은 성분, 여러분들 수분 방벽에 좋은 성분, 10여 가지 성분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성분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한, 이 피부가 예민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민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민한 우리들이, 추가하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의 화장품에 바꿔보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화장품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실 때, 예민한 내 피부에 뭔가 날까봐 걱정하시면서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딱! 여러분들의 이미 뭔가가 났던 내 피부에, 이미 뭔가 수분감을 뺏기고 있던 내 피부에 딱그 정도만 도와드릴 수 있는 성분을 넣어드렸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성분 자체가 자연유래 성분으로 순한 성분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순한 성분조차 10여 가지 성분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화장품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던 화장품에 뭔가 건조함을 느끼셨다면 이 건조함이 해소가 안 되셨다면, 혹은 내가 요즘 들어 뭔가 나셨다면, 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내 피부에 티가 난다면,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형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너무 좋은 게, 일단은 또 너무 고급스러운 게 스포이드 타입이에요. 우리 스포이드 타입 너무 좋은 거 뭐예요? 손이 덜 닿습니다. 위생적으로 쓰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피부에 고급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흘러내릴 때도 뭔가 너무 촥 흘러내서 흘러내리는 워터리한 느낌보다는 뭔가 쫙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 콧물 같은 제형감에다가 롤링도요, 둘, 셋, 네 번만 딱 할게요.
근데 바르자마자 네번 롤링하자마자 흡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환경 피부에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인 게 뭐냐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이 피부에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피부에 진짜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히터 바람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저 히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 피부 그대로 건조하게 지금 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제 피부를 위해서 그대로 얼굴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스포이드 타입 좋은 게 뭐예요? 얼굴에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 화장한 피부에 올려도요. 이 발림성이 얼마나 좋냐면요. 화장을 뭔가 무너뜨리지 않고 화장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싹 흡수가 돼요. 어머,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히터가 바로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뿌리, 이렇게 딱 뿌리자마자, 바르자마자 피부가 쫙 빨아들인 게 느껴져요. 그만큼 흡수력 너무 좋아요. 피부가 원했나 봐. 피부가 안 그래도 원했나 봐요. 이렇게. 세럼 타입의 흡수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건조함을 제가 느꼈잖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히터 바람 세지도 않아요. 근데 느꼈잖아요. 그러면 세럼 바르고요. 흡수 빠르게 됐잖아요. 빠르게 흡수시킨 다음에 그대로 바로 로션, 수분 크림, 영양 크림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수분 크림, 뭐 로션 올려도 될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흡수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 느낌과 이 느낌이 살짝 다르죠? 이 다른 느낌은요. 한번 코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알란토닌 성분과 판텐올 성분으로. 안 바른 쪽은 뭔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요. 히터 바람 너무 세요. 근데 이쪽은요. 뭔가 한번더 코팅되어 있는 뭔가 살짝의 은은하게 도는 광. 이게요. 알란토닌 성분과 판테놀 성분이 피부 장벽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 피부에서 더 이상 수분이 날아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이런 느낌에다가 저 사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좌우반전돼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가 왼쪽이에요. 왼쪽 피부 남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저 죽은 게 되게 많거든요. 운전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신경 써서 발라요. 저 지금 방송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고 2분 끝나자마자 바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잡티 걱정하시거나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 히터 바람 피부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피터앤랩스 제품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방송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조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희 가격 조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원래 30mm에 42,500원이었거든요. 30mm에 42,500원. 1mm로 계산하면 한 1,500원 정도 했습니다. 1mm예요. 근데요, 오늘은요, 50mm에. 50ml를 드리는데, 30ml도 아니고 50ml를 드리는데, 22,500원이라는 거. 아, 상품도 너무 좋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바르기 너무 좋은데, 가격도, 용량은 늘려드리면서 가격은 낮춰드립니다. 오늘 피터앤랩스 제품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히터 바람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확실히 뭔가 화장품 지금 쓰는 라인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추가해 보시는 화장품 찾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저희 피터앤랩스 제품으로 하시고요. 성분 함유량도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 생각하면서 진짜 뭐랄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터앤랩스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저희 가격은요 저희 방송 끝나고 1시간까지 유지가 되니까 고민하셨던 분들 얼른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도 피터앤랩스의 잡티세럼과 함께한 쇼호스트 김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